한국 최초의 병리학자인 윤일선 박사는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 의학계 탄생을 주도했는데요. 교토제국대학 의학부를 졸업하고 귀국 후 한국인 최초로 경성제국대학 의학부 병리학 조교수가 되어 암을 비롯한 다양한 질병 연구로 한국인으로는 6번째 의학박사 학위를 받았지요. 세브란스 의전으로 자리를 옮긴 윤 박사는 호황양성에 힘써 최초로 한국인 교수의 지도를 받은 한국인 의학박사를 탄생시켰는데요. 조선의사협회를 창립하고 최초의 우리말 의학잡지 조선일보 초대 편집장으로 우리나라 의학계 틀을 만드는데 큰 활약을 했답니다. 윤일선 박사는 의과학계에서 최초라는 타이틀이 많은 분인데요. 무려 미국 학술지 캔서 리서치에 한국인 종양의 통계적 조사 연구 논문을 한국인 최초로 발표했답니다. 해방 후 우리나라 학문을 처음으로 세계문헌에 등록한 폐거이지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이 발족되면서 병리학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고 대한병리학회를 창립하고 초대회장을 맡았으며 대한의학협회 회장을 지냈지요.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선출에 이어 대한암연구회를 창립하고 회장을 맡아 국내 암연구를 본격화했습니다. 1937년 윤 박사는 유럽, 북미 의학계를 시찰하기 위해 6개월간의 연구 출장을 떠납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에서는 물리학 연구실인 로렌스 연구실을 방문합니다. 전기공학을 전공한 어네스트 로렌스와 의학을 전공한 동생 존 로렌스가 개발한 중성자 가속장치인 사이클로트론 실물을 영접하지요. 사이클로트론이 의학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는 윤일선 박사의 선견 지명은 50년이 지나 1986년 우리나라 최초로 원자력 병원이 스웨덴에서 도입한 중성자 치료기로 암을 치료하면서 증명됐지요. 사이클로트론 도입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분은 당시 원자력 병원장을 맡은 윤택구 박사로서 윤일선 박사의 자제입니다. 윤일선 박사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아인슈타인 박사를 만난 분인데요. 그 당시 유명 일간지에 실린 윤일선 박사의 소회를 한번 들어볼까요? 서울대학교 대학원장 재직 시의 일이다. 당시 나는 록펠러 재단의 원조로 미국 각 인류대학의 대학원 교육 시찰을 한 일이 있다. 1948년 프린스턴 대학의 강의와 세미나에 참석할 당시 이곳의 물리학 연구소의 소장이 아인슈타인 박사였고 오펜하이머 박사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이론 물리학 연구소에 방문하여 각자의 과학적 견해에 대해 논의하였고 많은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었다. 윤일선 박사는 우리나라 기초의학 전반을 정립한 공을 인정받아 2011년도 과학기술인 명예의 전당에 헌정됐지요. 최근 의사과학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의사과학자는 누구인지 의견들이 분분한데요. 윤일선 박사에게 이 타이틀을 드리는 건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도 우리 의학원 사이클로트론실에서는 암 환자분들의 치료를 위한 방사성동위원소 생산이 한창입니다. 의학원의 후예들은 방사선의학연구소의 상급기관인 원자력원 5대 원장이자 윤택구 5대 기관장의 아버지로서 사이클로트론의 쓰임새를 일찌감치 알아본 선견지명을 가진 분으로 윤일선 박사를 기억합니다.